오늘 YTN 기사입니다. 2024년도 7월 8일자 기사네요. 지옥으로 변한 중국, 심상치 않은 상황에 시진핑도 비상이라는 기사예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동팅호의 제방이 터지면서 주변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돌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실습시 들어와 무너진 제방을 메우기 위해 쏟아붓습니다. 굴착기와 중장비에 바지선까지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화룡현 수자원국 국장은 우리는 양방향을 차단하고 선박까지 동원해 돌을 투척하면서 틈새를 막고 있습니다. 제방을 막고 복구하는 데약 10만 세제곱미터의 자재가 필요한 대규모 작업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최대 규모의 폭우가 쏟아진 중국 후난성 호위 수위가 경보 기준보다 높은 34m까지 차오르면서 제방이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것입니다. 참 붕괴 구간은 처음에는 10m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100m가 더 쓸려 나갔고 200m를 넘어 점점 커졌습니다. 주민 5,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심상치 않은 사고 소식에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시진핑 국가 주석도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산둥선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갔습니다. 80명이 넘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도 2,8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남부엔 홍수, 북부엔 폭염 최악의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중국.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토네이도 발생까지 잦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오나라로 인해 기상 이변은 홍수와 기근이나 지진, 화산 폭발 등을 자연재해를 가져옵니다.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욱 부족한 듯합니다. 참 이런 것은 다 성경에는 천재지변 이런 재앙은 전부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징벌이라고 인간의 범죄로 인한 징벌이라고 그러죠. 천재지변, 화산 폭발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내린 거예요. 참 우리는 각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YTN 2024년도 7월 8일자 기사, 지옥으로 변한 중 심상치 않은 상황에 시진핑도 비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